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콘서트 사람과 미래 그 시작을 축하하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당원 여러분을 환영하는 인사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여러분 정청래 최고위원님을 큰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이 시대의 참 이재명 대표 지킴이 정청래입니다. 대표께서 갑작스런 소방대원 순직 그 방문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대신 섰습니다. 사람이 온다, 미래가 온다. 이것이 우리 인재 영입식 때 쓰는 슬로건입니다. 오늘은 줄여서 사람과 미래, 더불어민주당 첫 번째 콘서트 열 번째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. 우리 전국 순회 콘서트이니만큼 오늘을 시작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.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전 인류의 가치와 규범이 무엇일까라고 몇 년 전에 연구한 바 있습니다. 전 인류의 전 역사를 그리고 전 인종과 민족을 통틀어서 그들이 생각했던 가치 시대별로 60만 개를 뽑았고 모든 것의 공통점은 무엇일까? 7가지를 뽑았다고 합니다. 우리 한민족도 포함이 되겠죠. 옷 어른을 공경하라. 가족끼리는 우애 있어라. 조직에 협조하라.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마라. 공평하게 나눠라. 이렇게 7가지가 뽑혔습니다. 그것이 전 인류 전 역사를 관통하는 가치와 규범이었는데 그 7가지를 한 단어로 압축했습니다. 그 압축한 단어가 무엇인지 박찬대 최고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지금 딴짓하고 있어서 제가 네, 협동이었습니다.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고 누군가와 어깨 걸고 앞으로 전진해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. 사람이 오고 미래가 오고 우리가 또 어깨 걸고 나가는 것이 바로 전 인류 보편적인 가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오늘은 우리 민주당의 귀한 보배로운 1번부터 12번까지의 인재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시고 잠시 2부에 그들의 가슴속에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 있을 겁니다. 한 사람이 천하고 우주라고 했습니다. 한 사람이 눈을 감으면 천하가 눈을 감는 것이요. 한 사람이 눈을 뜨면 천하가 눈을 뜬다고 하는 말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소중한데 현재 스코어 12분의 천하가 이 자리에 새롭게 우리와 협동, 연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.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새롭게 영입된 이 천하들과 우주들과 함께 어깨 걸고 4월 10일 총선에서 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들이 그렇도록 바라는 새로운 민주주의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그러한 선두의 역할을 우리 민주당이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. 그리고 대한민국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세우고 저 우주까지 가는 데는 황정화 박사가 길잡이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일어나라는 뜻은 아니었는데 굳이 일어나서 손을 흔드니 저분만 박수를 받을 수 없으니까 황정화 박사는 앉아계시고 안 일어난 분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. 뒤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. 황정화 박사도 일어나주세요. 일어나주세요. 네, 이분들께
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. 네, 여러분 사랑합니다. 여러분 환영합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